둘 중에서 우위를 따져보자면은 소규모 교전 정교함에서 절하대시 절하대시 조금 앞서. 와! 정글은 저 튜브. 정글은 누가 뭐래도 저 튜브죠. 예크! 어우 저치기. 자 꿀땡땡입니다. 꿀땡땡 죄송해요. 죄송합니다. 아프리카 탑 꿀땡땡 그리고 트위치 탑 마린. 이거는 저게 티어가 지금 현재 티어인가요? 다이아가? 그렇죠. 예. 현재 티어. 현재 바닥이, 티어. 바닥이. 어, 내가 알기론 그런 사람은 아니었는데. 내가 알기론. 예? 그러면 이거는 좀 차이가 좀 많이 심한가요? 그리고 마린 선수 같은 경우는 이 보이는 티어가 문제가 아니고 예. 옛날에 이제 지금은 좀 안 그렇지만 우리나라가 국제 대회를 그 호령하던 시절. 예. 와, 그렇죠. 와. 그 자랑스러운 영광의 시절에 오. 그 주인공이에요. 대표 사실. 선수. 대표 선수. 지금 아무리 이제 시간이 지나고 열정이 떨어졌고 프로도 은퇴했고 열화 되었어도 그 남아 있는 게 있거든요. 그래도. 오. 맞습니다. 내공이 엄청나다는 거네. 근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치, 아니 근데 씨발 말 존나 잘하는데? 네가 못하는 거야. 아, 그래서 티어도 앞서고 뭐 당연히 프로 경험 있으니까 챔프풀도 팀 게임에서 쓸 수 있는 가용할 수 있는 범위도 압도적일 거고. 그런 거 감안해 보면은 탑 쪽은 약간 근데 꿀탱탱 선수도 제가 볼 때 네. 옛날에 굉장히 영악한 플레이어로 알고 있거든요. 영악하다. 그 겉으로는 막 망나니 마냥 던지는 거. 망나니 마냥 던지다. 아, 어, 망나니 어 제대로 된 표현. 막상 중요한 거 들어가면은 예. 갑자기 타워 끼고 어? 타워 끼고 오. 영리하게 막 정글 맞춰서 플레이하고. 와 실력은 딸리는데 영약하게 하면서 약간 좀 이제. 어떻게 보면 쉽게 말하면 거지 솔랭이랑은 대회랑 다르다. 이거 약간 다이아 상대를 방심시키기 위한 사전 작업이 아닌가. 오~ 왜냐면 이번 대회가 얼마나 그 이게 의미가 큰 거냐면은 예. 이게 롤이 주요 콘텐츠인 사람이 만약에 대회를 열면은 원래 예. 보던 하드 유저들 네. 그런 유저들만 보는데 네. 이번 같은 경우는 이 남수님 보라비제이 그렇지 맞아 설근님은 이제 종합 콘텐츠 네. 네. 여기는 유저님은 세타 예. 이렇게 돼 있어서 네. 이 대회가 사실상 그 원래 보던 사람들이 아니라 소프트하게 롤을 즐기는 사람들 라이트한 유저들 다 보지 맞아 아 근데 말 진짜 잘한다 도사님 그치 입방아에 오르내리는 그렇지 맞아 그런 맞아 대회거든요, 와 아니 의미부여가 레알 와 지린다 이게 무조건 6개월 이상 가요. 와 예? 이거 진 팀은? 예, 그러니까 이긴 팀은 내가 인방에서 이 포지션에서 그냥 내가 최고다. 내가 그냥 그율 제일 좋다. 이런 거를 이제 입증할 수 있는 그런 대회라서 그러니까 너무 중요하니까 사전 작업을 해놓은 거죠. 와, 좋습니다. 야, 탑은 맞아. 그래서 만인이 압도적일 것이다. 우세다. 네. 자, 정글 보겠습니다. 아 씨, 정글. 정글 절하대 때 발칸. 발칸 선수 주챔 아이본 뭐죠? 저런 챔피언 하는 선수 아닌 걸로 알고. 아 쐐기 개. 왜 그래? 아 죄송합니다. 그 제 매니저가 이제 롤에 대해 잘 몰라가지고 시켰는데 너무 죄송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예. 둘의 정글 운영 방식이나 플레이 스타일이 거의 흡사해요. 흡사하다. 좀 공격적인가요? 아니 이게 그러니까. 일반인들은 공격적이라고 알고 있는데 이 선수들이 네. 그러니까 개인 방송으로 보면은 네. 약간 망나니인지 이기적인지 이런 플레이 자주 하는데 예. 블루 다 빼먹고 막 게임 내적으로는 사실 굉장히 합리적인 친구들 그런 선수들이에요. 논리적으로 논리적으로 한다. 네, 머리를 쓰면서 절대 흥분해서 막 첫 던지고 이러지 않습니다. 오~ 오~ 그래서 둘이 약간 스타일이 비슷해요. 스타일이 비슷하다. 거의 약간 판짝이나 그런 자기 잘못하면은 잘못했다 바로 인정하고 이건 아닌 것 같다 이건 그러면 또 팀한테 바로 말하고 저런 아니 근데 공격적으로 해야 될 때는 또 바로 공격적으로 근데, 전환하고 근데 저런 데서 그런 스타일이 아닌데 아니지 10개 네, 근데 바로 못하면 야 씨발 하면 니 때문에 전차하는 스타일인데 실제로 해보면은 예. 그러니까 말은 그렇게 넌 안 해봤잖아 이 새끼야 게임 죄송합니다. 내적으로는 항상 냉정해요 아, 합리적 내적으로도 이런 되게 좋다 어 이런 거 진짜 좋네 우리가 모르는 사진들 둘이 거의 흡사해서 약간 둘의 차이보다는 라이너들 간의 그 차이에서 벌어지는 갭으로 정글 차이가 감사합니다. 어마어마하게 벌어지지 않을까 와~ 약간 그 항상 그 도파식 이론 도파가 주장하는 정글은 미드 차이다 정글은 감사합니다. 미드 차이다 맞지 않습니까? 근데 그래도 약간 둘 중에서 우위를 따져보자면은 그게 중요하죠 그게 중요합니다 사이주왕님 별풍선 10개 소규모 감사합니다. 교전 정교함에서 절하대시 조금 앞서 와 그러면 1대1이네요 어떻게 보면 자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미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글과의 연계도를 생각해봤을 때는 아프리카 강만식 선수가 더 도움이 많이 되지 않을까 아프리카 강만식 어떤 점에서? 선호하는 챔피언도 그렇고 티어 차이도 조금 있고 티어 차이 그리고 선호하는 챔피언 차이가 제일 커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그 이게
그 아까 그거 이심 받았다는 거 자체가 사실 롤은 각자 다 자기 개념이 있는데 그렇죠. 그거 받을 만큼 그 특유의 게임 속도나 흐름 전체적인 판 읽는 그렇죠. 자기만의 개념이 그래도 남들보다 앞서 있다는 거. 와 맞습니다. 맞아요. 저는 이 두 분이 제일 기대돼요. 원디 바터. 자 와 여우승제로 괴물지. 자 이거는 딱 사이즈 나오지 않나요? 법적 뭐야? 아아아 왜 그러냐? 아니 스웨시가 감이 있네요. 아, 에이, 왜 그러냐? 부정할 수 없는 전체적인 그 종합적인 능력은 갱제가 우위에 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 누가 봐도 이거는 갱제로가 유리하다. 네 알겠습니다. 서포터로 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자, 자 하얀 분께 게스트 매치다. 뭐야? 와, 아니 나라카이, 아니 데스티니의 나라카이. 예? 이거는 원딜 그거보다 훨씬 심해요 일단. 네. 그래서 오히려 바텀은 또 아 근데 또 상체가 밀릴 테니까 서포터가 뭘 하기가 또 힘들 테고. 와. 이거는 그러니까 개개인으로 보면은 데스티니가 무조건 우세인 건 맞아요. 와, 데스티니가 우세하다. 근데 서포터라는 포지션이 또 상황을 엄청 많이 타요. 그리고 그렇죠. 하얀 눈길 선수도 상황이 받쳐지면은 당연히 그 포지션에 적합한 플레이를 할 수 있을 정도의 실력자고. 맞습니다. 와, 그러면 데스티니가 좀 우세하다. 이거 바텀 네. 구도가 솔직히 어떻게 될지 네. 예측이 안 가네요. 한 그 다른 라인처럼 비슷비슷한 게 아니라 한 명씩 네. 그 강약 구도가 확실히 정해져 있어가지고. 그리고 포지션도 다르니까. 그렇지. 네. 지금 분석적으로는 미드 빼고는 2대 2예요. 그렇죠. 2대 네. 2야. 그래서 몰라. 네. 몰라요. 종합적으로 어떻게 보면 좀 이제 누가일 것 같다. 그거는 네. 좀 5대 5로 이제 묶어서 보면은. 네. 묶어서 보면 제가 볼 땐 아프리카가 확실히 유리하긴 한 것 같아요. 아프리카가 유리하다. 그러니까 객관적이 아니지 내가 평가하는 거. 예. 제 주관적으로는 아프리카가 유리한데 게임 내적으로는 확실히 실력이 앞선다고 생각을 하지만 이 또 게임 내적인 요소만 볼 게 아니라 게임 예. 외적인 요소도 있거든요. 예. 외적인 요소 이제 뭘 볼 수 있냐면은 아프리카 선수들 여태까지 제가 나온 5명 다 봤는데 네. 이 선수들 다 아프리카에서 좀 방송을 오래 한 선수들이에요. 네. 맞아. 그래서 이제 이런 대회도 좀 많이 해봤을 것 같고 네. 그래서 좀 썩었어요. 썩었다. 이게 뭐가 썩었냐면은 이기는 게 최우선 목표긴 한데 네. 이런 대회를 할 때마다 항상 결과가 뭐가 중요해. 결국 팀으로 게임을 하지만 끝나고 나서 자기의 위치. 위치 맞아. 위치. 내 유튜브. 스포트라이트. 내 유튜브. 내 맞습니다. 이런 거에 집착해가지고 지금 이상한 플레이 할 수 있어. 그래서 도파 유튜브 많이 구독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도파 유튜브 많이는 좀 구독 좀. 왜냐면 잘했죠? 예. 이 선수들 이런 거 너무 많이 해서 경기할 예. 때 유튜브가 뽑으려고 적당히 이기고 있고 내가 한번 던져도 안 질 것 같다? 그러면 바로 시동 걸어버리는 거야. 혹시 그러면 이 발언이 꿀탱탱이랑 절하댄스를 적용하시는 아니, 아프리카 선수들은 보니까 다 오래 했어요, 보니까. 그렇죠, 맞아. 근데 이제 트위치 같은 경우는 방송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분도 있고 좀 굶주린 분들 많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맞습니다. 승리를 최우선으로 잡겠지. 이게 또 그 같은 플랫폼 안에서 하는 게 아니라 외부 세력과의 싸움이잖아요. 그렇죠. 우리 진짜 중요한 경기입니다. 외부 세력과 대결. 싸워서 이기면은 그 민심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맞아. 그 플랫폼 자체가 민심이 올라가니까. 그래서 오로지 그러니까 서로 아프리카 팀도 물론 승리가 최우선이긴 하지만 그 정순함이 다르다. 승리를 위한. 서로 간에 다섯 명의 이 하나로 묶여지는 힘? 그런 게? 야 분석의 깊이가 진짜 남다르다. 그리고 제대로. 한마디만 더 해주세요. 해주세요. 또 마린 선수가 있으니까 마린 선수를 필두로 한 그 개념으로 그렇게 다섯 명이 뭉쳐지면은 팀으로서 또 어떻게 이게 전개될지 왜냐면 또 맞습니다. 나머지 4명 선수가 마린 선수를 리스펙하는 게 엄청 많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니 리스펙 할 수밖에 없어요. 나라면 그 커리어를 그럴 수밖에 없어. 나라도 그럴 거야. 맞아 흠집내기 싫으니까. 와 진짜 대박이네. 역시 말을 너무 잘해. 자 이제 캔크기 해주시고요. 롤 알못인데도 딱 쏙쏙 들어오네요 진짜. 자 우리 또 도파 선수 나머지 너무 감사드립니다. 우리 또 박수 한번 하자. 예. 진짜로 진짜 다시 한번 이런 어려운 자리 나와주셔서 진짜 너무 감사합니다. 진짜 영광입니다. 정말 제 영광입니다. 진짜 너무 감사합니다. 예, 인사 한번만 하시고 이제 가시. 마지막으로 제일 응원하는 선수 파이팅 이라고 좋지. 교체 현타 괴물지 파이팅. 괴물지 파이팅. 시작해 봅시다. 오케이 파이팅 해봅시다. 일단은 캐는 벤 할게. 선배. 아하. 그리고 이지하고 럼블까지 밴데? 럼블까지 밴데? 아니 기다려봐. 아페라고 그럼 럼블까지 하면 밴드도 돼. 아페를 변하고 럼블을 하고 이즈음이 살려. 그거 두 개를 그게 나을 것 같아 차라리. 이쪽 주고. 근데 럼블 살려고 그냥 유미 변하자.
유미벤이 날 거야. 아, 유미 베네트. 유미 베네트. 유미를 살리면 쟤네가 애쉬 들고 하면 우린 뭐해? 나 애쉬 하면 케이틀린 할까? 아, 이거 좀 꼴꼴한 판테온 피케 그냥. 어. 근데 여기서 내가 AP 내가 나가는 게 피해줘. 일단 미드 루시안인데? 너 얘네 AP 받으라는데? 뭐야? 어? 이거 할 수 있어? 꼬아서? 이거 못 하지 않나요? 다치 날 텐데. AP 받으래. 근데 뭐 그렇게 해야지. 아, 그래? 쓰레쉬 쓰레쉬 세트. 행자. 어, 쓰레쉬. 쓰레쉬 캐. 쓰레쉬 하자. 나 셋. 아, 그래. 세트. 근데 라인전만 보면 쓰레쉬가 좋긴 해. 쓰레쉬. 쓰레쉬 쓰레쉬. 근데 탑을 먼저 뽑을래? 내가 마지막 조합 뽑고 올게. 그러고 싸우면 올라프 나올 수 있어. 내가 정글 막을 거야. 어. 럼블 상대 나 조금 파악이 좀 그런데 마오카이 할 수 있고 AD 해주면 좋긴 해. 아, 럼블 상대로 좋은 거에 어 아트 오케이. 아트 가자. 트런들 팀장이 편한 걸로 가시죠. 아지르 일단 눈길이 닫히 아니 아지르면 그라가스가 좀 더 괜찮을 뭐, 것 같아요. 우리 피까지는 골라놓고 닫혀야 될 걸. 그라가스 픽해. 그라가스 할게. 긁어줘 그라가스. 나도 긴장되긴 한다 근데 저 나도 나 씨바 나도 좀 난다. 나도 그래 땀 존나 나 그지. 아 마우스 미끄러워. 형 나 한타 받고 간다. 형 스펙트 갔다가지. 이거 부시 되게 하는 거 조심하자. 내가 조금 오른쪽 와. 지금 있어. 내가 잡았어. 와, 괜찮았다. 이쪽으로. 탑 높음. 괜찮아. 저기가 탑쪽 위주 좀 할 거야. 6렙 많이 찌를 거니까. 6렙 쪽으로 로밍식으로 할 거라. 난 어제 풀 아꼈거든. 럼블 노스페. 아 괜찮아. 내가 정글에서 아제르가 이번에 터트린 거 같아. 내가 이제 또 들킨. 나 바텀 한번 이번에 이쪽으로 동선 잡을게. 럼블 궁 쏘고 궁으로 라인 클리어. 오케이. 오케이 확인. 럼블 로밍이래요. 럼블 궁 쏘고 라인 클리어하면 미드 갈 수도 있겠다. 느낌이. 여튼 들어갈게 지금. 고? 바텀 고? 기다. 갈 수 있어요? 갈 수 있어요? 고고 괴물치 잡아. 괴물치 잡아. 괴물치 잡아. 여기. 자 강림. 어. 여기 여기 여기. 여기 바텀 좀 봐줘. 잡았다. 얘부터 얘부터 잡아. 얘부터 잡아. 나이스. 정확 받았다. 이씨. 스펠 다 빠졌고. 바로 간다 이거. 위에 전령 칠 것 같아 아마도. 나 네. 붙어줄게 지금 이거 바텀 안 붙어야 될 거. 전령 아래 무빙 칠 수 있어? 근데 이건 저 근데 럼블 좀 없지. 이거 바텀 그냥 바텀 세게 가. 이거 아래쪽 그냥 먹어야 돼. 어쩔 수 없어. 아래? 아 오케이 오케이 알겠어 알겠어. 가세요 여기. 지금 전령 치고 있어. 에시모텔. 자 일단 오 이거 그냥 갑니다. 걸어갔어. 오 걸었어. 저 점아 괴물째. 와 잡았어. 와 잡았어. 와 잡았어. 이거에 아프리카. 와 이겁니다. 좋았다. 와 이거 호응. 이거 호응도 굉장히 하얀도케 선수가 잘했고 네. 아 미드 정글 지금 굉장히 좋아. 그래서 이런 게 되는 게 어디야 판테온이 2점 아니겠습니까? 맞죠. 다들 살짝 안 보여요. 갈게요. 네. 나 탑이고 라인 못 민다. 다들 안 보여. 탑 위로 올라갔다 여기. 잡았어요. 잡았어요. 주님 밑으로. 아 고마워요. 굉장히 먹어라 잡았어요. 이거. 아, 럼블 여기 있는 거 보니까 트런들 계속 탑 받으러 것 같은데. 여기 바텀 세게 한번 마이크 지금. 오케이 확인. 여기 되게 대기 치고 있어 보자 여기. 그냥 오케이 한번 올간 할 때 이거 풀 빠졌거든. 애쉬 스펠 없어. 애쉬 노 스펠이라 이거. 미드 정확히 이거 가자. 이거 위기 와봐 잡아야 돼. 그거 무조건 잡아야 돼. 잡았어. 잡았어. 내려간다. 내려간다. 풀도 빠졌어. 풀도 빠졌어. 우리 테리 있어. 테리 있어. 괜찮아. 테리 있어. 천천히 아 미드 보니까 천천히 하세요. 이거 와전 해줄게. 장관이야 천천히 치자. 이거 천천히 칠게요. 이거 때려대지 형. 천천히 우리 거야 그리고 방금 트런드 풀 빠졌어. 제조 이거 트런드도 올 것 같아. 살짝 빼서 나 강타 없거든? 나 강타 없어. 어 그럼 내가 앞에 여쪽에 있을게. 빠지고 이거 근데 이거 우리 죽였다. 나 이거 나 없어. 아직 나 여기 어형 조심해. 럼블 알아 아 보인다네. 오 한번 바텀 대기. 그렇죠 기다리는 것 같아요. 오 이거 몰라요. 트런드 몰라요 자르고 몰라요. 용으로 고릅이다. 먼저 깔고 와! 와! 게다가 좋은 게 진짜 침착했어. 그리고 갱제가 먹었어. 이거 진짜 그러면 용으로 이어지죠 스무스하게. 까비 아 존나 깝다. 다시 미드 클리어. 바텀 라인 클리어하는데 용 쳐야 될 것 같은데. 우리 미드 선 주도권 없고. 강재인이 슈퍼 주셔야 돼. 여기 아래에서 아래로 가야 돼. 아래로 가야 돼. 이거 먹어야겠다. 미녀 뒤에 아즈르 있다. 뒤에 아즈르. 여기 아즈르. 어. 좀 안 좋긴 해. 너무 안 좋은데. 앞으로 뚫어. 아, 안 되겠다. 이거 기대 전혀 안 돼. 나 이거 안 됐다. 너무 많이 됐다 이거. 이거? 가자. 미드 가자. 어? 정확히 이제 패스 스펙하게. 아. 이거 안 돼? 어때? 이거 안 돼. 네, 나이스. 다 잡았다. 왔다. 여기까지. 나이스. 애쉬 푸셨어? 애쉬 노플. 이거 미드 세게 가져 이번에. 하드하게 가자. 미드 하드하게 가자. 아니야 미드 하드하게 가자 이번에.
나 이 사람 많아 할 텐데. 오. 나 타까야 돼 이거. 아디레스. 이거 아디레스 아디레스. 저기 있어. 쭉빼자 쭉빼 쭉빼 나이스. 쭉빼 이거 다시 한 번 더 한 번 더 한 번 더 한 번 더 한 번 더 해도 돼. 내가 탱 내가 탱 내가 탱 내가 탱. 해도 해도 해도. 럼블 나 이따 여쭤 줄까? 어 해도 돼 해도 돼. 나이스. 여기까지만 나이스. 럼블 풀 뺐어. 아 근데 사실 아프리카 팀이 지금 좀 많이 힘들어졌어요. 그렇죠. 어 근데 그걸 갔어. 와와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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딱 빠지고 나도. 어 이거 물렸다 우리. 뭐야 이거 바론 쪽 올 것 같거든? 빠져 나 멀어 아 죽겠다 이러다 랜턴 몇 초인데? 8초래 8초 안돼 아 랜턴이 없었어? 어 방금 올 때 굉장히 다 죽어놨어 나한테 가볼래? 내가 랜턴 가드도 있어 애쉬도 있고 지워 아 나 죽게 막아 다 빠졌다 야 이거 우리 바론 쳐볼래? 쳐주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안, 우리 셋이 못 먹어. 아, 봐도 공 그냥 미드 클리어해. 미드하고 지금 라인 어, 먹자. 어. 바로다. 루플. 도와줘 안 할 것 같은데 나. 안 돼. 그거 안 돼. 나이스 잡았어. 나이스. 해봐. 애쉬 궁 건다. 나이스. 애쉬 노궁. 나 그래 2초. 아 랜턴. 이거 탑 우리 웨이브 좋거든. 미드 밀고 탑 쪽 붙자. 한 번 더 연결해도 될 것 같은데. 해야 돼. 이거 지금은 바로 해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오케이. 그럼 바로 치다가 한타 볼게요. 패트를 딜해야 돼. 이거 아지르 볼게 아지르 볼게. 어, 너무 많이 맞아 빼야 돼. 캐틀 죽는다 빼야 돼. 럼블 리오님. 아씨. 빼자. 럼블 로궁. 딱 궁 쏠 때 제대로 관련. 장로도 바론이랑 비슷해서 아마 시기를 했죠. 얘네 존나 빨라. 얘 빠르긴 하다 근데. 이거 못 뚫어버리고 우리 시야를. 얘네 둘이 치고 있을 것 같아. 지금 둘 럼블이랑 치고 있어야 돼. 이거 탐지라도 하나 해봐. 마왕은 계좌 하나 써봐. 얘네 치고 있어. 아 먹겠다. 먹었어. 나한테 줘야 돼. 이거 바로 물리면 안 돼. 바로 애쉬 노궁이야. 애쉬 노궁. 애쉬 못 빠졌다. 일단 애쉬 못 빠졌어. 장로 10시야. 골 끝나? 지금만 조심하자. 더. 이쪽 더 작업. 끝내 줘야 돼. 골 끝나. 쟤네 결국에 타워 억제기 밀어야 돼. 결국에는 억제기 밀어야 돼서 살짝 힘들 거예요. 캐틀 물렸다. 캐틀 물렸는데. 돼지 돼. 야, 아 치마 잠깐만. 아, 이러면 끝나겠는데 게임. 아 기다 장로 끝나고 하자 장로 끝나고 하자 비님이 넘네 오늘 무조건 끝나야 돼 끝나긴 해 괴물집 물었어 빨리 아 죽었다 아이고 아 나 렌탈이 걱정 아 할 게 너무 없는데 아 아깝다 아니 뭔가 끌린 거 같은 느낌 끌려다닐 거 같은 느낌 할 수 있는 게 너무 없대 어 너 할 수 있는 게 너무 없어 나 탑 너무 그냥 괜찮아 다음 판 이기면 돼 어차피 우리 진 거 아니라서 But it's too late now I remember you and me And how careless we could be All day and all night We'd stay up It felt so right We were so young We were so dumb We would get drunk And then hook up We were okay We were alright